네. 자, 관리사무소장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보험 아까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험을 가져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그죠? 요 서류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기본적으로. 이것도 지문 나왔죠? 500세대 미만 3천만 원. 500세대 이상 5천만 원. 그 서류를 누가 해야 된다? 어디다 내야 된다는 거야. 이 서류를. 어디다가? 입주자 대표해야 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에게. 그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땐 시장 군수장에 넣어야 돼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때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 시장 군수한테 넣어야 돼요. 처음에 아파트 개소식 할때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무도. 얻어내야 돼요. 여기다가. 여기 실무예요. 실무. 제가 그런 설명을 기초에서 해야 돼. 근데 여기서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미리 해와야 돼. 예습을. 그리고 나서 아 미리 하고 저 몰랐던 거. 아 저거 몰랐던 거는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게 깨우쳐 나가면서 문제로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첫 시간이니까 그게 안 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근데 저 어디에서 되냐면 늦게 오다 보니까 내용을 제대로 못 들으셨잖아요. 그죠? 중간 설명 제가 해드렸고 못다 보니까 저거 뒤 양쪽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경력입니다. 경력은 실무 경력은 5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사업 승인 거든요. 그다음에 주택의 공동주택의 이거죠? 주상복합 아파트는 50세 이상 300세 미만일 때 관리사무소장 3년, 기타 경력 5년. 무조건 관리사무소장 3년이에요. 3년. 이두 가지는 3년일 때 뭐가 된다? 사가 된다. 결격 사유. 결격 사유 반드시 보여야 돼. 이건 필수 시험 문제예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도 무조건 나와요. 자금 투. 자, 보세요. 첫 번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다음에 파산 선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2년. 그 다음에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고, 선고 받고, 유예된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 3년. 자산, 금이. 네, 요거 반드시, 제가. 기본서 보지 마세요. 지금 요약집만 보고 넘어가셔요.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 갑니다. 행정처분. 세부적으로 하면, 여기 안 나오네요. 자, 행정처분. 요거는 문제로 한번, 문제를, 요것도 지금 설명하기보다 문제가 나와요. 문제로 제가 한번 볼게요. 문제로. 자, 그다음 주택관리업자 등록업자. 누가 한다? 등록 말소 2년 된 사람은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린 자격이 제한이 됐어요. 자, 요거 하나 보죠. 요거하고 좀 구분되는 게 여러분들, 자격 3년이에요, 우리는. 주택관리사는, 업자는 2년. 여러분들 계속 헷갈린 게 뭐예요? 임대사업자도 2년. 사업자는 무조건 2년이요. 우리는 3년. 네,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주택은 기본 2억. 그 다음에 기술자들 해야 된대요. 기사가 전기산업기사, 열관리기사, 기타 기능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간단합니다. 보시면 아시죠? 그 다음에 5마리의 양수력 한대 이상. 기타 사항인데 기본 요건입니다. 2억 원 이상. 임대사업자는 1억 원, 1억 5천. 나눠지죠. 그것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비교해서. 자, 그 다음에 말소. 반드시 봐야 될 거. 말소. 파란색. 이거는 반드시 말소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할수 있다. 임의 규정을 할수 있고. 반드시 이거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록한 건 반드시 말소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 정지 기간. 3년 동안 이해에 12개월 초과했을 때. 이것도 숫자 느낌 많이 나오죠. 3년에 이해에 총 합계가 12개월 넘었을 때는 무조건 뭐 한다? 말소해야 된다. 기타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대여했을 때. 다른 자에게 대여했을 때, 업무를 수행했을 때, 이거는 반드시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강제사항이 무조건 말소입니다. 여기에 뭐 과태료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지문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문으로 한번 더 보실 거예요. 자, 과징금이죠. 과태료 말고, 영업정지 말고, 과징금. 어떨 때? 영업정지를 하지 말고 돈으로 이제 할수 있는 경우가 있죠. 영업정지하면 위탁업체 난리 나죠. 그죠? 거기 먹고 사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영업정 어떻게? 1천만 원 이하의 영업정지를 최근에 청주에서 영업정지 나왔어요. 근데 과태료도 돌렸어요. 자, 일당 3만 원. 그 다음에 30일 기준. 하루가 한 달이 30일 기준. 3만 원에서 1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 30일 내에 돈을 내고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7일 내에 납부해라. 이것이 요건이죠. 딱 이것이 또 지문으로 나옵니다. 근데 보면 다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자주 보셔야 돼요. 자, 과태료 2천만 원, 1천만 원, 500만 원. 과태료. 자, 500만 원은 여러분 지문이 거기 없는데 이거는 제가 가져왔어요. 회계 비슷한 거라. 회계. 자, 5천만 원 하자 보증금을 하자 보증금 용도 외로 썼을 때 하자 보증금은 법적으로 쓰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 말고 임의로 대표들이 막 임의로 막 써요. 그랬을 때 2천만 원 가장 많죠. 가장 많은 우리 2천만 원이 가장 많은 과태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1천만 원. 1천만 원 내용을 보면 장기선 계획에 따라 보수하지 않았을 때 하나. 그 다음에 하자로 판정된 것들을 변경하지 않고 쓰지 않았을 때. 이거는 다른 데 썼을 때요. 쓰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관리 업무 인계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인계하는 거 여섯 가지. 그죠? 그 다음에 보고서 자료를 명령을 위반한 자. 그 다음에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을 위반, 목적 외에 사용한 자. 그 다음에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누가 대표회의에서 요구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주택관리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것들로 이용했을 때 이제 과태 천만 원인데 보시면 장하인 보관해유 이름으로 암기법을 외우면 장기성 계획 하자 인수인계 보고 관리비 해임 유사한 것 썼을 때 과태료 천만 원 이걸 지문을 섞어서 내면 여러분 찾으셔야 돼. 얘가 하나 들어오죠 여기. 얘가 하나 들어갈 수 있죠. 요것만 두 개 부분만 하면 나머지 다 500만 원짜리죠. 그 중에 500만 원짜리 뭐냐면 회계 감사를 했어요. 근데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거짓으로 하든가. 요거는 500만 원짜리예요. 요거는 자, 벌칙 한번 볼게요. 3년에 3년. 자. 리모델링 했을 때 리모델링 했는 사람들에 한해서 33. 그죠? 시공 전에 선정하고 시공자 선정되고 그 다음에 경쟁 입찰하지 않았을 때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누가 입주자 관리주차 입주자 대표에 선거할 이분들이 부정하게 재물을 축적했을 때 과태료 나가죠. 기타 사항 그 다음에 우리랑 관계된 거 주택관리사를 배치 않았을 때 이번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한테 행운이라고 150세대가 뭐 어떻게 됐다고 했죠. 100세대를 완화됐다 그랬죠. 언제? 올해 12월 말에. 그래서 여러분 행운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배치 안 하면 천만 원 과태료 나갑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혜택이에요. 그거는.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12월 말로. 내년부터 적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합격만 하면 그런 혜택을 100세대까지 이제 의무관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과태료. 그렇죠. 자, 요거죠. 천만 원. 정당 이거는 뭐냐면 천만 원짜리는 뭐냐면 아예 감사를 안 받겠다. 감사를 아예 안 받겠다. 이런 내용이고 감사를 받았는데 잘못 막 보고서를 잘못 쓰는 경우 그때는 500만 원짜리요. 그 차이예요. 내용은 자 임대주택 의무관리예요. 임대주택 의무관리는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고 조항이었죠. 아까는 뭐예요? 의무관리는 뭐예요?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150세대인데 승강기가 있고 지역난방이 있고 주항이 있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을 때 그렇죠? 그거는 주택에서 임대주택은 뭐예요? 300하고 승강기하고 주항만 있으면 여기 동원 이게 세대수가 없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임대주택에서의 의무관리는 150세대가 없어요. 300세대 이상 승강기 주항 그 다음에 자치관리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어다가 시장 구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치는 또 어떻게 한 회사가 여러 군데 있으면 공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누구누구선 단지별로 임차인의 서면을 동의를 받고 하나 그 다음에 시장에 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이 성립했을 때 뭐한다?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누가? 임대주택업자가 공동관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주택관리 임대업자. 주택관리 업자는 시장공에 등록할 수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세대가 넘으면 등록해야 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주택관리 임대업자. 주택관리 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임대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세대가 넘으면 반드시 뭐라고? 등록해야 되죠. 근데 예외가 있죠.
공기업 지방공사는 예죠. 그죠? 그러면 드가 보면 100세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자는 단독 100호, 공동 100호일 때는 자기 관리형 주택임대 관리업을 하고 300세대 위탁 관리형, 요 용어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독려하는 자는 시장군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 말씀 마찬가지죠. 2년 후에. 아까 주택관리사는 우리 시험 3년 후죠. 그죠? 자격 취소가 3년이고 여기는 2년이에요. 사업자는 2년. 자, 요건 보시면 아까 주택관리업자는 2억이었죠. 자기관리형은 1억 5천. 위탁관리형 1억. 자기관리형. 그 다음에 이러한 분들을 전문 인력을 2명을 둬라. 1명을 둬라. 그 다음에 사무실을 갖춰라. 라고 되어 있죠. 말소 보겠습니다. 말소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아까 세 가지였죠? 말소 뭐예요? 거짓 급등학계 방법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말소 시키죠. 또 하나, 3년 동안 2회 이상 12개월이 있을 때 말소를 붙인다잖아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여했을 때. 이 세 가지는 아까 거기하고 똑같아요. 주택관리업자하고. 나머지는 임의사항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가장 많은 지문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눈에 딱딱 읽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과징금 똑같습니다. 과징금. 그죠? 30일에 7일. 아까 똑같죠? 주택관리업자하고 임대사업자하고 과징금은 보면 1,000만 원 초과할 수 없고 3일에 30일. 30일 동안 내야 되고 못 냈을 때 천재지면 7일 동안. 그 다음 기타 현황신고예요. 교재 여러분 12페이지, 이게 교재가 좀 밀려서 12페이지로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13페이지죠? 예, 제가 원고를 옮겼는데 이게 이쪽에서 프린트하면서 넘어간 건데 13페이지. 교재는 여기 보시면 12페이지인데 13페이지 되어 있죠? 자, 현황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임대는. 임대관리업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시장공천장. 분기마다. 주택관리사도 분기마다 뭐 해죠? 주택관리사 신고할 때, 배치 신고할 때 분기마다 시장군수 하는 것처럼 임대주택관리 분기마다 뭐 한다고? 시장군수장에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호, 얘 때문에요. 관리호수 100호냐 300호냐 때문에 뭐 하다?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신고받은 구청장은 누구한테? 도지사가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30일 안에 국토부 교통부 장관에게 뭐 해야 된다? 보고해야 된다고. 여기 도지사가 나오면 안 돼요. 도지사가? 여러분들 도지사 넣으면 다 틀립니다. 현황 뭐를?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때문에 몇 세대 관리하고 있느냐. 그거를 분기마다 누가? 시장이 보겠다. 그러고 나서 시장은 30일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해라. 도지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상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지사가 나와요. 모범단지. 구성할 때 도지사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게 헷갈리죠. 그다음 보증상품. 자기관리형 주택임자는 반드시 3개월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야 돼요. 자기관리형. 그다음에 임차권리를 위해서 임대보증을 반환할 수 있는 보증상품을 반드시 누구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자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죠. 이번에 뭐가 나왔냐면 호수 쓰는 거 나왔죠. 300 나왔죠. 아마 이게 나올 수도 있죠. 자기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자. 위탁 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업자 나오죠. 자, 이제 문제 나왔네요. 여러분 교재 14페이지인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페이지 한번 보세요. 15페이지. 자, 여기서는 보시면 보통 한 6, 7 문제 나와요. 어떤 거에 대해서. 아까 주택에 분류 되겠죠? 건축법이냐? 건축법이 가장 크다 그랬죠? 주택법, 공주법, 분류, 그 다음 관리하는 방법, 구분이냐? 그죠? 구분 관리냐? 그 다음에 관리 주체 중심으로 하는 일, 요 세 가지에서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나오냐? 관리사무소장, 관리사, 주택관리사, 행정처분, 과태료 같은 것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올 때는
미리 사전에 그 실무 있잖아요. 기본 지금 김성현 교수님이 편지한 것 거기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게 그 사이트로 올라가 똑같은 교재로 강의를 해놨어요. 기본서가 그걸 보시고 기본서를 익혀야 돼요. 익히고 나와서 지금 여기는 문제풀이 요약이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을 못해드려요. 그래서 문제풀이 들어가면 요약하면 탁탁탁탁 아 이게 이런 거지 저런 거지 순서를 쫙쫙쫙 머릿속으로 이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나왔을 때 내가 몰랐더니 아 저게 저렇게 문제가 유형이 되는구나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미리 이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예습을 조금 해오시고 전체적으로 시간 되시면 한 번쯤은 계속 동영상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셔서 전체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금방금방 속도가 금방금방 눈에 다 익어요. 이게 질문이 어디서 가져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어쩌다 가져오는 질문이지 우리 거의 다 있는 질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지 마요. 오늘 첫날이니까 저는 여러분들 사전에 어느 정도 예습이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물어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시거든요. 지문 기본 교재 보시고 문제 또 보시고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아까 뭐예요? 건축법령상으로 우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어요. 문제가 자 건축법령상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에 들어옵니까? 들어오세요? 건축법이야. 단다다공, 아연다기, 그죠? 아연다기. 이건 옛날 문제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옛날 문제는. 쉽죠? 아연다기. 뭐예요? 아연다기, 아연. 그죠? 쉬운 거예요. 이렇게, 예. 옛날 문제예요. 이런 용어는 이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종합문제 나오죠. 자, 아연다기. 자, 이거 보세요. 보세요. 요런 식으로 나오죠. 자, 주택법이요. 주택법은 분류 옳지 않은 것. 단 지하층은 충세 제외한다고 했어요. 조건상. 어떤 것 같아요? 요런. 다중은 3계층을 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가구도 3계층을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립은 4계층. 다세대 4계층. 그리고 나서 뭐예요? 660 보라 그랬죠. 눈에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기숙사는 50. 그죠? 보이셔야 돼요. 이게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안 보이죠? 근데 제가 이 질문은 여러분 교재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왜? 똑같은 걸 갖고 보기엔 반복. 자, 뭐, 기준이 뭐예요? 예, 예. 주택법이에요, 지금. 우리 건축법이 있었죠? 그죠? 그쵸. 건축법이 있었죠. 주택법, 공주법, 공주법이 있었는데 이걸 먼저 기준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돼. 지금 물은 게 뭐예요? 건축법이 아니잖아요. 주택법이잖아. 그럼 아연다기. 거기서 빠지는 게 있잖아요. 기숙사지 뭐, 기숙사지 뭐.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접하지 않다 보니까 다 읽어보죠. 질문이 틀렸는지. 근데 여기를 먼저 봤으면 바로 뭐 기숙사죠. 근데 질문 다 맞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넣냐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보면서 아, 3계층, 333계층, 1층 바닥으로 전부 공동이에요. 그죠? 나오죠. 그다음에 연립 660에 4계층. 다세대 초과 이하. 딱딱 뜨는 게 나와야죠. 근데 기숙사 여기 50%가 지금 질문으로 주관식 나올 수 있다는 거죠. 50%. 이게 바뀐 거예요, 이번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돼요. 쭉쭉쭉쭉. 이거는 옛날 얘기고, 이거는. 이게 이제 섞이죠, 막. 또 문제 또 하나 있어요. 이걸 자꾸 보면 눈에 들어와요. 눈에, 아, 뭐가 틀렸는지 딱 보인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저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저도. 똑같아요, 이거는. 자꾸 속달 반복이지. 그래서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고 5번 됐고요. 자 마찬가지죠. 지금 제가 설명하죠. 지금 이거 아까 있던 그 내용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1페이지에 있는 내용 지금 그대로 가져왔죠. 단독 단다다공 아연다기 뭐 건축법에서 막 그랬다죠. 그러면 주택법에서는 얘가 빠진다 그랬죠. 주택법에서는 빠지고 거기다 볼 게 뭐야. 3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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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계층 4,4 그죠? 없죠? 660. 660. 그 다음에 뭐예요?
지하층을 넣느냐 안 넣느냐. 얘네 둘이. 그죠? 그죠? 지하면 바닥 면적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 그 차이만 넣으시면 되죠. 자, 용어 정리 보시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대요. 그럼 뭐예요? 혼합이죠. 혼합주택단지. 그죠? 이것도 질문 나온 거예요. 실제 다 문제 나온 거예요, 이거.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혼합만 알면 주택단지 여기 있잖아요. 참 이거 문제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정의, 용어 정리죠. 아까 뭐 계속 토지 임대부 주택부터 에너지 친환경 그죠? 주택까지 다 있잖아요. 장수면 주택, 도시 형태 생활 주택 다 있는데 이 정의죠. 이건 뭐냐? 공동주택의 내부를 일부를 구분해서 생활을 가능할 수 있게 했고요. 구분 소유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는 주택이죠. 뭐예요, 그러면? 그죠? 그죠? 뭐예요? 그죠?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잖아요. 보세요. 세대 구분 나오죠. 이렇게 암기하는 거. 세대 구분 형 공동주택. 지금 뭐야? 공동주택 세대 구분 공동주택 나오잖아요. 문제 속에 답을 외우시면 우리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꾸 돌아서 잊어버려. 아, 여 문제서 찾아보죠. 아, 세대 있구나. 구분이니까 공동주택 있네. 답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여러분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면 먼저 보시고. 그렇지 않아?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질문한 거 아니에요. 멀리 찾지만 문제 속에 답이 있다니까. 그 간단 진리인데도 우리는 엉뚱한 찾는다니요. 언제 문제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제가 어렵게 문제 안 냈습니다. 왜냐면 눈에 익으라고. 자, 세대 구분형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라는 질문이 나오죠. 자, 그럼 지금 세대 구분형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알았어요? 소유는 구분 소유자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럼 나오죠, 문제가. 맞춰보세요. 모든 것들이. 자, 세대 구분형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전체 호수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의 세대가 통합되는 연결문 경량 경계부를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분형 주택은 전용면적 합계가 3분의 1 넘는 주거전용 충족해야 된다. 그죠? 어떤 게 안 맞아요? 그죠? 보여야 되죠. 그죠? 얘하고 넘어야 되죠. 3분의 1 넘어야 된다 그랬죠? 얘는 14예요. 14. 10. 네. 기억 니은 빠지면 되죠? 다 맞나요? 그죠? 그럼 답이 2번. 기억 미음. 기억 미음. 뭘, 아, 옳지 않는 거. 아, 넘지 않은 거니까 기억 니은이네. 그죠? 1번이네. 1번. 어, 맞다. 얘가 넘었죠. 예, 예. 넘는 이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보니까. 옆에, 저는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옆에서 보니까 사선을 보니까 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얘 넘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눈이 이렇게 이게 지문 교재에 있는 지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문제를 만들었냐면 눈에 익으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요. 우리가 우리 교재만 충분히 학습돼도 다 합격해요. 이건 통계상 그래요. 통계상 이 교재가 18년 동안 압축해서 나온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외부에 들어온 걸 빼고 여러분 이것만 충분히 숙지하면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딱딱딱 들어오는데요. 그럼 뭐가 생기냐?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거예요. 문제를 봐서 눈에 딱 들어오고 아 딱딱딱딱 커트. 그럼 재밌어요, 학습이.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질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보세요. 전형의 14번 내용이고 뭐 넘지 말아야 된다. 넘었죠? 뭐가? 세대 총수하고 면적. 이제 넘지 말. 뭐? 3분의 1. 이게 뭐로 나온다?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요거 주관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거 내면 안 되지 사실은. 그죠? 근데도 교수님은 출제위원 중에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모르죠. 등이니까. 자, 세대 구분 공동주택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지금 세 번째 보는 거예요. 보세요.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하고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 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전체 세대 3번 넘지 말 것. 그 다음에 주거 전체 넘지 말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관계 없다는 거죠. 세대의 관계. 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실무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사람은 뭐예요? 그 아파트에 있는 좋은 시설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이용하라는 거죠. 국가 정책이에요. 그래서 30% 내에 하라는 거죠. 네, 여기는 안 나오죠. 14는 안 나와요. 근데 지문 내가 찾아봤어요.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찾아봐서 14, 10으로 되죠. 우리 교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틀렸다고.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14더라고요. 제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뭔지 틀렸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눈에 보이죠? 보여야 돼요. 그리고 다소 학습할 때 이게 보여요. 얘는 여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뭐 지문 주관식 나오잖아. 세대 구분 공동체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지문 다 알죠. 이거 얘는 이제 마스터한 거지. 얘만 나오면 다 알, 이제 다 푸는 거지. 뭘로 틀어도 3번을 다 알지. 구분 안 된다 했지. 얘가 좀 들어갈 때 현관 들어가죠. 부엌 들어가죠. 욕실 들어가죠. 얘하고 장소용 주택이 헷갈려요.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또 볼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요. 자, 주택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 주택이에요. 주택. 용어정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거지, 금방. 다시 한번 왔어요. 뭐가 오면 돼요? 뭐가 맞죠? 눈에 보이나요? 4번에 왜 안 맞아요? 그렇죠. 얘는 무조건 5층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허수예요, 허수. 근데 얘네가 여기 지문 가져오니까 초가 맞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딱 여기서 끝나야죠. 이게 눈에 딱딱 들어와야 되죠. 선생님, 보이시죠? 네, 보이죠. 이래 보이죠. 그럼 재미있죠, 이제. 자,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주택을 말해서 별도의 연면 규정이 없다.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뭐예요? 되게 의무 세대냐. 의무 세대라면 아파트인데 300세대 이상. 그죠? 150세면은 승강기 있고, 그죠? 주황, 지역 난방, 그 다음에 복합 아파트. 얘네들은 150세대일 때 의무 관리 대상이죠. 의무 관리 대상이란 건 뭐예요? 얘를 적용한다는 거죠? 얘를 적용한다는 건 뭐예요? 과태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제가 서두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150세대에서 완화시켰다고 100세대까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내년부터 12월달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위탁관리에서 많이 업체를 사람들을 많이 뽑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런데 완화됐다는 건 뭐예요? 이걸 따르면 규제가 심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죠? 좋은 반면에 우리는 좋지만 거기 간 사람들 다 공개해야 돼요. 난리 나요 이제. 이거 막 감사들 가면 난리 납니다. 기존에 해왔던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법에 맞추면 다 아웃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 네? 지금 안 법이 개정된 게 아니니까 적용은 아직 안 해요. 여러분 시험에는 그게 안 나와요. 내년 12월 올 12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혜택 받았던 이유가 제가 아까 좋은 소식 가져왔던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여기서 열심히 합격만 하시면 돼. 아셨죠? 네. 이제 보이잖아 눈에. 눈에 보이죠? 네. 자 용어입니다. 다시 한번 이건 뭡니까? 주택 두 가지죠. 건설사업계획,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받은 다음에 1단위 토지를 뭐라? 이걸 뭐라 한다? 이게 뭐예요? 1단위 토지를. 그렇죠. 이게 아파트잖아요. 이게 아파트잖아요. 이게 아파트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자, 부대시설, 복리시설. 아까 여기 나가봤죠? 여기에선 부대시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죠? 아현다기만 있잖아요. 여기서 뭐가 있어요? 아현다기에다가 복합상가 아파트, 그 다음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있었잖아요. 공주법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건축법이고, 그 밑에 하위법이 주택법이고, 그러니까 얘는 3개고, 얘는 4개고, 그 외에 공주법은 얘를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이게 이렇게 뭔가 그립이 그려지죠. 자, 문제라도 보니까 더 수월하죠. 아무래도. 자, 용어 봅시다. 용어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자꾸 보면 아, 뭔가 보여요. 언제? 네. 참,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건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번 더 봐야 되니까. 나머지 기타 부분은 한번 보세요, 눈에. 요건 보지 마세요. 한번 쭉 눈에 보셔야 돼요. 준주택이라면 주택외 건물. 아까 얘기했죠? 거기에 뭐 있어요? 기숙사 요거 있다 그랬죠? 다생기농. 그죠? 지문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로등기도 나올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라면 뭐예요? 아까 85, 100 나와야죠. 그죠?
85, 읍면은 100 나왔죠, 지문. 아까는 요금만 나왔잖아요, 요약에서는. 그죠? 제가 지문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왔고, 민영주택은 국민 제한주택이라고 간단하지만 얘를 많이 틀렸어요. 엄청 많이 틀렸어요, 얘를. 굉장히 간단한 지문인데 이거 틀렸다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건 빼고, 공구라면 뭐예요? 두 개로 나누는데 뭐하고? 착공하고 사용으로 별도로 한다. 이것도 지문 나온 거예요. 두 가지를 했어요, 공구. 여기 뭐 300세대 이상. 그죠? 300세대 이상. 철고자 20에 8 나와야 되죠. 기억나죠? 기억나고. 여러분, 이거 기억난다면 책을 다시 한번 보면, 아하, 얘가 이런 거구나. 일반은 20, 예정은 8. 나와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요 지문은 법규에서 나온 거라 제가 가져온 거예요. 법규에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요거. 네, 4번. 포함시키는 거예요. 기간실에서, 기간이 아파트 외에 기간시설이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기간시설에 이게. 근데 법규에서는 이거 아니라고 나오고, 그게 답이었었어요. 그 법규 조금 어렵게 나왔죠. 지문상. 그래서 제가 요걸 넣은 거죠. 요거 한번 보세요. 법규에서. 우리는 다 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포함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답으로 됐어요. 법규에서. 우리 지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문제화 한 겁니다. 자, 용어를 쓰시오. 다시 한번.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저에너지. 건물 조성 등을 이용한 사용을 절감시키고, 대통령이 빠졌죠. 대통령으로 사용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해서 용어 만들어 보세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 그렇죠. 딱 나와야죠. 자, 에너지. 전략형 뭐예요? 얘를 전략하는 거죠. 전략형. 그다음에 탄소 친환경이다. 친환경 하려는 거죠. 뭐 공유주택. 답이 이렇게 나와야죠. 이거 못 외워요. 외우면 돌아서 나 잊어버려. 나도 잊어버려. 저도 잊어버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똑같습니다. 근데 저도 공유나 에너지 있고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친환경이고 주택. 네. 이게 몇 세대 이상에 적용된다? 500세대. 네. 500세대 이상은 이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아, 50세대 이상. 친환경 주택에. 이건 50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그렇죠? 네. 고민 될게. 친환경 주택이 500세대 친환경 주택이 건강 친환경 주택이 500세대 이상 아마 지문 나 요게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예, 건강 친환경 주택이 500세대요. 아, 여기 없네요. 제가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네요. 예, 그 500세대요 기준이. 숫자에 좀 민감하셔야 돼. 예, 근데 우리가 다 알아. 왜 자꾸 하니까 계속 하니까 다 알아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이제 나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아까 우리 요약했던 걸 다 지금 다시 문제로 제가 다 설명. 대충 이제 감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책을 보시면, 아하, 얘가 이런. 그때 책을 뭐라? 기본서를 보라고요. 기본서. 얘는 요약이잖아요. 지문이 단축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문은 기본서 지문이 나와요. 문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은 저기 기본서를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도시형 생활주택.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한번 계속 이 눈으로 읽어봐야 돼요. 거기에 세 가지죠. 원룸형 주택하고, 그죠? 단지형 연립주택하고 또 하나 있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하고. 보이나요? 답이? 그죠? 잘 안 보이죠? 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에 진다 그랬어요. 그죠? 국민주택 규모 아시죠? 그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거. 85, 100 아시죠? 그 다음 원룸형 주택은 30제곱미터 라고 하죠. 셋이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러죠. 자, 볼까요? 1번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미만.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가 놓치는 게. 이제 이거 보니까 눈에 보여요. 대충은. 확실하게는 뭐냐. 아, 이게 감은 와요. 그죠? 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이런 건데, 감은 와요.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 크게 성공하신 겁니다. 여기 아마 질문 나올 거예요. 그죠? 네, 나오죠? 제가 요 뒤에 나온 거예요. 자, 봅시다. 자, 300세대 미만이에요.
일단은 뭐예요? 얘 정의가 뭔지 딱 보고 숫자 먼저 딱 보고 그죠? 아까 그랬죠. 건축법이냐 주택법이냐 먼저 거기선 그걸 보고 도시의 생활주택이니까 300세대 미만을 딱 보고 그죠? 그 다음에 3이 나와야 8이 나와요? 다섯 개 3, 5, 8 숫자를 연관시켜 보세요. 3, 5, 8 숫자는 6 확인돼요. 그죠? 다만 여기서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죠. 자, 지문 헷갈리니까 여기 보시죠. 자, 원룸형 주택은 네 가지죠. 첫 번째, 50제곱미터 이하. 원룸형 주택. 그 다음에 별도로, 이건 뭐예요? 각자 등기가 또 있어. 각자. 아까는 없었죠. 세대 구분형은. 얘는 임대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를 준 거야. 그래서 등기를 따로따로. 그래서 구분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독립주거가 돼야 돼요. 독립. 뭐, 아까 욕실, 부엌. 그죠? 아까는 현관 같이 썼잖아요. 그래서 나눠지는 거죠. 여기는 현관이 없죠. 그 다음에 얘를 줘야 욕실하고 보일러를 제외한 공간이 30여 이상 두 개로 나눠진다. 아, 선생님 50이라 했죠? 예, 얘하고 헷갈렸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하층 세대는 설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단지형 세대는 단지형 연립주택은 5계층까지 뭐가 건축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세대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뭐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5계층. 이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요. 5계층이 기본이 5계층이잖아요. 아파트가. 그죠? 그거하고 연관시키세요. 5계층 아파트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에는 얘가 들어오죠. 원룸형 주택하고 주인집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85제곱미터. 한 세대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준주거 상업에는 원룸형 주택하고 기타 도시형. 결국 도시형 생활주택이잖아요. 이 얘기가. 다른 거 주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업지역에서는. 왜냐하면 짜투리 땅에다가 도시형 생활주택 짓다면 그걸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렇지만 얘네 셋은 같이 지면 안 된다. 이제 머릿속 그림을 딱 그려보세요. 답이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보이나? 대충. 네. 수업을 읽고 나중에 정독을 한번 쫙 하시면 야,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까 세대 구분은 이제 마무리됐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보면 되겠다. 자, 3, 5, 8, 5 숫자는 3이 300세대 미만이에요. 거기서 다 틀리셨잖아요. 여기도 그죠? 30세대 30제곱 50 30은 두 개로 나눠주고 그죠? 50인데 30 나눠주고 그게 80으로 되고 이렇게 5계층.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봤습니다. 장소면주택 인증제도 기준하고 인증제도가 인증제도 네 가지가 있다죠?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네, 기본적으로 가야죠. 자, 보세요. 옳지 않는 것. 한번 보세요. 요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 가변 수리 이용성. 그죠? 그 다음에,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맞고.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지원할 수 있고. 인정제도에 따라서 건폐율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 할 때는 인정제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우수? 일반이죠. 그쵸. 보여야죠. 우수할 때 얘죠. 우수일 때 얘잖아요. 우수했으니까 기준을 많이 강화시키다 보니까 양호 이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높이. 용적률을 몇 프로까지? 115까지. 115까지 완화시켜주는 데. 근데 여기서는 우수라 했죠. 틀렸죠. 그죠? 5번. 일반 등급이죠. 일반 등급.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는데 150. 100분의 115. 여러분들 답을 지문 저기 하면 100분의 115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정확히 지문대로 쓰셔야 돼요. 이거 막상 쓰라 하면 못 씁니다. 용어가 이상하잖아요. 우리하고 안 맞는 용어잖아요. 그죠? 예. 네. 100분의 100. 용어가 안 맞죠.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를 여기서 요구한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 연습도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요걸 질문을 100분의 이렇게 넣은 거예요. 100분의 115. 그죠? 자,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여러분 안 했는데 넘어갈게요. 여기, 우리 교재, 기본 교재, 기본서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 지금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저거 할 때 할게요. 리모델링도 우리 기본서에는 지금 있어요. 제가 허가 기준도 안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문제를 했어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넘길게요. 네, 넘길게요. 이것도 115예요.
115. 다 115야. 얘도 해놓으면 세대 증축할 때 115까지 해준다. 법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115가. 이것도 115. 15%면 115잖아요. 그죠? 이거 넘길게요. 리모델링은 여러분들이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넘길게요. 자, 돼지. 아, 요거죠. 자, 12번 한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관리 주체, 사업 주체. 보세요. 자, 주택 건설, 주택 법령상,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부대 시설, 복리 시설, 아파트죠? 사업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1번, 국가 지방원체. 5번. 주택임대. 아, 여기 저기 빠졌네. 주택임대가 빠졌어요. 제가 의도하고자 했던 거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하면 틀려요. 거기 뭐예요? 가로가 있었잖아요. 다만, 유지관리를 해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다 맞는 질문인데, 주택관리업자가 아니고 주택임대관리업자. 네. 오. 아니죠. 아,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주택관리업자죠. 요 네 가지만이죠. 네 가지 질문. 주택업자 관리 주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주택관리업자 맞는데 관리 주체가 있어요. 사업 주체, 관리 주체. 관리 주체에서 이따 질문 하나 나올 거예요. 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이따 나올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 네 가지 맞아요. 사업 주체가 네 사람이에요. 뭐냐면 사업계획서에서 나오는 건설업자, 그 다음에 대지조성에 나오는 건설업자, 그 다음에 국가 해서 사업 주체가 이렇게 나오죠. 이분들이 사업 주체예요. 이분들이 우리 아파트 입주하면 관리 위탁 관리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분들이. 그 다음에 일반 건설업자하고 이분들은 뭐예요? 관리하는 업자잖아요. 그죠? 사업 주체가 아니죠. 관리 주체죠. 그죠? 여기는 관리 주체죠. 근데 이 질문이 또 하나 나오기 때문에 제가 헷갈렸습니다. 관리 주체예요. 주택관리업자는 이건 사업 주체고 여기 하나 더는 일반 건설업자. 그죠? 사업 주체. 건설업자 들어가죠. 그분들이 이분들이죠. 제가 이거를 요 용어 그대로 교재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지조성사업 하는 사람들이 일반 건설업자죠. 그죠? 토지만 저기 그 땅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주택공사에서 하지만 그 다음에 건설을 하는 업체들도 있고 국가에서 이 네 개가 사업주체예요. 여기에 곧 뭐 일반 사업자가 포함된 거죠. 이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은 다음에 입주가 되면 관리계약 개정할 때 관리계약 제안하죠. 그 과반수가 입주되면 관리 방법을 결정하세요. 요거 이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해하세요? 거기에는 건설업자도 포함되고 요분은 그걸 가지고 위탁관리 되었을 때 예, 관리한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죠. 거기서 또 한번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서 관리주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금방 나오네요.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치죠? 자치의 주택관리업자 맞죠? 관리사무소장님이? 참 요것만 특이해요. 그죠? 이 사람이 관리주체예요. 그 다음에 사업주체. 아까 네 개. 금방 얘기했던 그분들.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그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주택관리업자는 뭐 30세대 이상일 때는 해야지죠. 임대관리업자는 30세대가 넘으면 위탁을 하든 자체는 해야 된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임대관리업자, 주택. 얘가 문제죠, 얘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조건이 있어요. 이 질문 다섯 개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어떤 경우에는 제외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있어요. 어떤 놈은 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이거를 행하는 경우에만 주택관리 주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개인도 주택관리임대업자가 있어요. 아까 100호는 뭐예요? 사업 등록하라 그랬죠. 100호 이하는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이거를 하는 사람만이 주택관리 관리주체란 말이에요. 우리 지문에 교재에 요 문제 그대로 있어요. 요거 놓으면 여러분들 요건 알게 이건 헷갈리면 요게 들어가요. 단서당이 들어가야 정확한 지문입니다. 요거까지 한번 체크. 지금 교재 순서대로 지금 문제가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알겠죠? 운명관리 대상. 뭐, 눈에 들어오죠? 300세대 이상. 150세대는 승강기, 지역, 중앙, 공동. 그죠? 동일한 건축물에 쌓인 거. 요게 의무관리 대상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그걸 알고 찾아보세요. 어떤 게 아닌지. 자, 300세대 이상 있으면 무조건 의무관리죠. 150세대 이상이면 네 가지 조건만 되면 무조건 의무예요. 그렇게 찾으면 되죠. 여기 있네. 150세대 아니라 하잖아요. 다 나머지 150세대잖아요. 근데 승강기 있죠. 중앙 있죠. 지역난방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일건축물 있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얘는 150세대 아니라잖아요. 중앙난방인데 150세대 아니니까 의무관리가 아니죠. 그죠? 보이나요 지금? 300세대 이상은 없잖아요 지금. 그럼 빠지고 150세대인데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뭐요? 승강기 있어야 되고 중앙 있어야 되고 지역난방 있어야 되고 동일 건물인데 얘는 150세대 아니니까 있으면 뭐예요? 없는데 기본 조건이 안 되니까 얘는 답이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문제 나와요.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죠. 그냥 300세대 이상 승강기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좀 약간 틀어서 나오죠. 왜? 이건 너무 많이 나왔어. 너무 많아. 아까 건축법 할 때 네 개 단 구분을 글씨기에 그거를 글씨기는 안 나와요. 300세대, 150세대 이게 딱딱 안 나온다. 뭐 이따가 180세대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죠? 지역난방 150세대 이상이야 되죠. 150세대 이상 무조건 300세대 이상에 150세대 승, 그죠? 중앙, 지역, 동일, 그죠? 동일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의무 임대 아파트는 뭐예요? 임대 아파트 300세대에 승강기하고 중앙만 있으면 되죠. 승동 거긴 세대가 없다 그랬잖아요. 임대 아파트는 300세대는 기본이고 승강기하고 중앙 난방만 있으면 무조건 의무 관리라 그랬어요. 꼭 구분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임대 아파트는 300세대는 기본으로 가고 승강기하고 중앙만 있어야 되고 이따 비교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나오잖아요. 그죠? 구분하세요? 자 구분하시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임대 아파트는 300세대 승강기 중앙 공동은 150세대 그죠? 무조건 150세대 들어가야 돼요. 얘가 150세대 들어가야 돼. 빠졌네요 지금. 오타났죠? 얘가 전에는 없었잖아요. 여러분 오기 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못 갔었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150세대 간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들 지금 의무관리로 바뀌면서 다 소장님들 가죠. 요 150세대 빠졌습니다. 오타난 겁니다. 자, 두 개만 더 보고 쉴게요. 자, 관리 방법 결정입니다. 옳지 않은 것. 관리 방법 결정. 뭐 사업 주체에서 신규 아파트 과반수가 입주하면은 관리 방법 결정하세요라고 요구한다 그랬죠. 아까 사업 주체가 뭐예요? 국가. 그다음에 건설업체 네 개라 그랬죠. 네 개.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네 개. 그분들이 자, 입주했어요. 첫 번째 단지. 그러면 관리 방법 결정하세요 할 수 있고 또 내가 자치예요. 자치인데 위탁으로 가고 싶을 때 결정해야 되죠. 그다음에 위탁인데 자치로 갈 경우도 결정해. 이런 사항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랬을 때 질문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것만 하나 풀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답이 보이나요? 저도 답이 안 보이네요. 아, 보이네요. 네. 4번이래요. 자, 한번 보죠.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 300세대, 기본적으로 150세대, 그죠? 나오죠?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 위탁 관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의무관리예요. 의무관리이기 때문에. 의무관리라는 것은 공주법을 따라야 된다고 했죠. 이 세대는 반드시 위탁을 하거든 자치를 해야 되는데 임대는 30세대라 해서 임대는 자 입주자 등이 변경이나 결정할 때는 제안을 누가 해요? 입주자 대표 의결서 하나 하죠.
그다음 주민이 할 수 있죠. 10분의 1. 그리고 과반수죠.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로 해야 된다. 맞아요? 그죠? 찬성으로 한다. 여기에 관리규약도 그렇게 개정할 수 있다 그랬죠. 주민 공동시설도 이용하는 것, 위탁 주는 것도 똑같은 제안이라고 아까 제가 요약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그래 되고 입주자 등이 자치 관리를 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요구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무소장을 관리 주체죠. 이분이 선임하죠. 뭘 가지고? 기술 인력 장비 가지고 선임해야 된다죠. 강제 규정이죠. 임의 규정해야 한다. 그다음에 5번, 4번 빼고 5번 의무 관리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분명 사업주 아까 4개 나왔죠? 그분은 입주 가반서 나오잖아요. 가반서 입주할 때까지 관리를 하다가 그죠? 가반서 입주하면 관리할 거를 요구해야 된다. 맞죠, 이 질문? 그죠? 그죠? 자, 요거 봅시다. 5번 질문. 4번 질문. 4번인가 요거죠? 자치 관리 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대표 구성원이 3분의 2가 선출될 때는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한다? 선임한다? 과반수죠, 과반수. 그죠? 과반수. 과반수죠, 과반수. 그죠?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로. 자치는. 그죠? 요즘은. 자, 10분 휴식하고 9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요즘은 그대로 내버려 둘게요.